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잘 잤고요. 그리고 조금 그 떨림이 덜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또 혹시 좀 실수들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열심히 할 거고 오늘도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동의하고요. 계속 손에서 땀이 나고 등에 땀이 나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오늘 아침에는 바나나 반 개, 골드 키위 하나, 사과 두 조각, 술안 이렇게 먹어. 점심으로는 커피, 인절미를 먹었는데요. 인절미에 콩가루가 안 붙어 있는 인절미를 먹었어요. 그럼 오늘 저도 더 파이팅하고 열심히 해볼게요. 네, 리허설이 끝났고요. 오늘은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싸! 하, 자. 선호는 오늘도 객석에 앉는다. 맞아요. 어제보다 좀 많이 풀어졌는데, 아, 그래도 또 객석에 차면은 또 모르니까 재밌고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도록. 좀 떨리긴 합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이 전해주는 행복도 물론 있었지만, 길을 걷는 내내 웃음 짓게 했던 평범한 날의 이유 없는 행복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이들의 행복한 순간이 저한테 다가와서 기분이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누군가가 행운은 갑자기 나타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행복은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날의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찾아낸 행복으로 문득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평범한 하루에 특별한 순간을 찾아서 간직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진심과 감사함을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할게요. 우리 같이 오늘 하루의 행복한 순간을 찾아서 소중히 담아봐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아, 반갑습니다, 선호 씨. 네. 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떠는 김선호고요. 더 즐기고 행복하고 또 이 한순간순간 더 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두 번째 날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 그러면 가슴 속에 손수건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아니, 아니요, 혹시 몰라가지고. 아, 오늘도 대자로. 아, 오늘도 똑같은 걸로. 예. 그냥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오늘 수건을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스태프께서 이제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똑똑똑 어떻게 지냈어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운동입니다. 운동. 와! 지금 옆에 보니까 20kg씩. 네네. 합이 40kg를 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컨셉. 이제 뭐 왜냐면은 어깨는 금방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로 하는데. 평소에 몇 킬로 정도 들어요? 원래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라고 해서. 예, 그래서 평소에 몇 킬로를 들어요? 핑크 덤벨부터 점점 점점 올라. 왜냐면 아니 진짜로 진짜 다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욕심내면 다치긴 해요. 큰일 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이게 옆에서 부추김도 있었어요.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아, 노래 연습.
아 이게 바지가 같긴 한데 다른 날이에요. 진짜 이건 다른 날. 다른 날. 굉장히 집중해서 부르고 있는 날이에요. 더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했던 첫 날입니다. 이렇게만 사람들 앞에서 부르면 사람들이 큰 실망은 안 할 것 같은데 하겠다. 했는데 다다음 주에 다시 연습을 연습실에 왔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많으면 숨을 잘 못 쉬거든요. 근데 이날 사진 찍어주신다고 우리 이제 회사 식구들이 좀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넘은 거죠. 다섯 명이 넘으면 숨을 못 쉬어요. 어제 좀 많이 긴장했어가지고 오늘은 좀 덜하지 않을까. 오늘은 네. 좀 여러분은 오늘 가장 노래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만나봅니다. 제주도. 부모님이랑 가족여행 갔는데 아버지가 잠수함 타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물고기 수천 마리 막 지나다니고 진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진짜 별거 아닌 잠수함 꼭 타보세요. 꼭, 진짜로 꼭. 오시면 다 전부 하시는 게 있대요. 뭐예요? 선호랑이라는 인형 들고 사장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의자가 있어요. 딱 들어와서 선호 배우님이 앉은 데가 어디예요? 아 이쪽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요. 배우님이 먹은 거 그대로 주세요. 라고. 와! 제가 다 알고 있죠. 진짜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와서 저를 생각해 줬다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지그시 바라보시면 되게 유쾌하시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너 있게 하시고 네, 그럼요. 네. 선호 씨 이름을 걸고 우리 팬들이 또 얼마나 매너 있게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쵸? 진짜로 팬분들 감동인데요 정말. 자 배우님 옷장에 흰색 티셔츠는 대체 몇 벌인가요? 배우님에게 흰 양말이란 허리 한번 못 편 채 접혀 있을 배우님의 검정색 양말에게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 오늘도 흰 양말이죠. 네. 아니 근데 아버지가 신고 계시던데 그거 검은 양말은? 네, 제 양말 아버지가 신고 계셔가지고 저도 근데 검은 양말 좋아하는데 한번 신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작품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늘 고맙고 감사한 걸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전해도 다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절대 주저하지 말아야지 연기하는 데 있어서 꼭 발전해야지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꼭 바로 서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꼭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미팅 이번에 준비하면서 노래 말고 가장 신경 쓴 건 뭡니까? 춤이요. 춤이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춤은? 자 여러분 현타가 오지 않도록 소리 질러! 야! 이거 아파야 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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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파요. 초콜릿 사탕 자꾸 먹어서 치과에 갔죠. 앵콜? 아니. 앵콜? 살려. 음악 주세요. 다 같이. 이거 아파야 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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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파요. 초콜릿 사탕 자꾸 먹어서 치과에 갔죠. 완벽합니다. 하면. 저 손이랑 디테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네. 질문을 주셨어요. 드라마 내용처럼 만약에 누군가와 영혼을 바꿀 수 있거나 하루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나요? 잠깐 저랑 팬분 중 한 명이랑 바꾸고 싶어요.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긴장돼가지고 도대체 김선호가 어떻게 하고 있나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보고 싶은데 저 지금 행복해서 사실 막 바꾸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기분이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그치. 진짜 잘 보고 계신지 저도 행복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그리신 거지?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데요. 부족하니까 다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레인다 내 모든 마음이 문득 너를 생각해
있었네. 뭐 음악이 잘못 끊어졌나보다. 저한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아,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받고 또 가는 것 같아요. 설레인다 내 모든 마음이 문득 너를 생각할 때면 꽃잎 가득 펼쳐진 마음이 모두 별이 될 수 있다면 어설픈 나의 글씨라도 나는 너를 담아 보여주고 싶어. 같은 자리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자 좋은 배우로 바로 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오늘 고맙고요. 그리고 우린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실감이 안 나고 집에 가면 공허할 것 같아. 네, 진짜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저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분들이 그래도 웃고 나가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